언젠간 예스 머니 예스 허니. 지금은 허니가 없으니까. 맞는다. 돈 있으면 다 있어. 그래 안 그래? 그래. 결혼 전엔 좀 없었지. 지금 그래도 없진 않잖아. 사실 우리 행복의 많은 부분이 돈이 차지해. 근데 돈 말고도 여러 가지 건강도 중요하고 삶의 뭐 밸런스들이 중요한데 돈이 없으면 밸런스 잡기가 좀 어렵잖아. 그래서 몸에 막 살이 쪄가지고 얼마 전에 예전에 이제 운동했던 MMA 격투기 운동하는데 갔어. 가서 내가 갈 때는 내가 한 5년 쉬고 운동을 아무리 안 했어도 그래도 머릿속에 상상을 이미지 트레이닝으로는 자기 옛날에 나 운동하는 거 봤잖아. 봤어 못 봤어? 막 100kg 막 이런 스파링 가는 거 봤어 못 봤어? 봤어. 던지고 막 이거 봤지? 딱 마이, 뭐 타이슨이야. 딱 머릿속은 타이슨. 스파링 할 때 상대방이 뭐 A급 프로파이터여도 샥샥샥샥샥샥 딱 상상하러 갔어. 갔거든? 가서 이렇게 찍었는데 내가 봐도 너무 흉악한 거야. 너무 흉한 거야. 이 상상한 건 전혀 달라. 뭐 엉거리 좀. 냉채 소리 끝나는 날 안 돼요? 아이 걱정하지 마. 일거나 놀자 막 이런 거 한 거 된 거야. 아니 난 내가 그 정도일 줄 몰랐거든. 그래도 예전에 프로파이터더라고 이거 좀 하고 해서. 아니 근데 그 친구가 잘하긴 잘해. 내가 그 노바 MMA 그 감독님하고 정말 친하거든. 나 이게 친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형님은 모르겠어.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. 아니 되게 배려를 해주셨어. 근데 거기 이제 뭐 이렇게 영상 뭐 이러고 찍기 분위기가 선수부 훈련하는데. 근데 내가 이제 변명을 좀 하자면. 운동을 아예 안 하다 갔잖아. 자전거나 좀 타고 준비 운동을 몇 시간 하는데 이미 준비 운동 할 때 내가 몸이 다 지쳐가지고 막 벅벅벅벅 절고 아니 체력 단련하는 이 앞단이 장난이 아닌 거야. 이제 꿈벅꿈벅 절어. 아니 가자마자 했으면 내가 그 정도는 아니었을 거야.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제 스파링을 하면 그날은 이제 냉철 TV 끝나는 날이고 이제 상대방을 좀 봐주면서. 봐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. 나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. 근데 내가 힘이 없어서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고, 스텝도 안 나오고, 팔도 안 나오고. 아니, 근데 이게 보면 내가 진짜, 아니, 입만 저러지, 완전 개허접이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, 아니야. 이게. 이준호 선수 하는 다른 시합을 봐. 시합. 상대방, 화이팅. 뒤로 돌아갑니다, 바로. 봤지, 봤지. 상대방이 프로파이터인데도 막 이렇게 다 하잖아. 그래서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. 아니, 못하긴 못해. 아 근데 그 감독님도 그래. 뭐 홍일이 너 한 1년 동안 바짝 같이 하면 시합 나가서 뭐 연승할 수 있는 이 정도 레벨까지는 1년이면 딱 만들지. 1년 동안 만들 내가 그것만 해야 돼. 그냥 그것만 하고 막 유튜브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. 그만큼 어려운 길인데 변명이 좀 길었지? 찍어왔으니까 아 이거를 날릴까 말까 하다가 아 그래도 찍었으니까 해야지. 다들 계획이 있어. 처맞기 전까지. 찍고 나니까 좀 아쉽더라고. 좀 늙은 것도 있고. 아 자기가 옛날에 이거 봐서 알 텐데 자기가 다 보진 못하고 선수부 스파링하고 이런 거는 못 봐서 했는데 일반인들 이렇게 잡아주는 거 봤잖아. 그랬는데 포기하자 이거는. 그리고 이게 부상이 엄청 심해. 선수들 중에 병원을 출근하듯이 가. 여기다 주셨다 치고 그리고 늙어서 또 아프고 오래 해야 되나? 주식을 오래 해야 되잖아. 노 헬스 노 허니.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. 여러분들 이제 건강 열심히 챙기고 내가 주간 계획을 딱 세우고 이렇게 보고 아 틀렸으면 틀렸다 맞았으면 맞았다 하거든. 내가 다 맞힐 수는 없어. 근데 내가 잘 맞히는 편이야. 내가 생각할 때는 나보다 잘 맞히는 좀 댓글 좀 달아줘. 누가 나보다 더 좀 잘 전체 시향이라든지 이런 거 좀 잘 보는데요. 그리고 전략이 좀 더 맞는데요. 있으면 얘기해보라니까. 아니야 내가 볼 때 내가 좀 잘하는 편인 것 같아. 유튜브에서는 프라이빗 가서는 딱 찡그러져 있지. 회의 가면 내가 찡그러져 있지. 그만 있거든. 왜냐면 원체 잘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거기서 이거 이렇게 막 받아 적으면서 막 이렇게 하거든. 유튜브에서는 내가 얘기했잖아. 이거에 미친놈은 나다. 유튜버는 좀 그렇잖아. 그런 사람들 이제 밖에 잘 안 나오거든.
건건 받아 적고 했는데 이번 주는 내가 생각한 대로 갈 것 같아. 근데 요새 이런 유튜버들이 또 떠. 뭐냐면 워렌 버핏 형이 어쨌다더라. 레이 달리오 형이 어쨌다더라. 그거 계속 그냥 나오면 번역해가지고 그냥 그거 계속해서 하는 거야. 들어볼 만은 해. 내가 뭐 안 좋다는 그런 얘기 아니라 그쪽에 너무 빠지면 안 돼. 왜 안 될까? 그 사람 생각이 아니지. 아니 그 사람 거의 뭐 그냥 고대로 베껴서 하워드 형이 뭐 어쨌다더라, 뭐 앤서니 볼턴 형이 어쨌다더라. 그냥 맨 그래 그냥 고대로 올라오는 거 막 그냥 계속 올려. 근데 그걸 맹신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? 모르겠어? 아니, 막스 형은 사정이 있고 버핏 형은 버핏 형 사정이 있고 달리오 형은 달리오 사정이 있잖아. 어? 그리고 자산도 많고 나랑은 전혀 다른 상황일 수도 있단 말이야. 개인 상황에 맞춰서 투자 전략이 달라져. 그리고 원칙 큰 걸 운영하기 때문에 자기의 발언이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고. 그래 안 그래? 그리고 그런 전문가들도 갈려. 최근에 봐. 아이칸 형은 더 큰 게 오니까 현금 챙기라 그러고 볼턴 형은 이거는 기회다 하고 들어왔단 말이야. 고수인데도 한 사람은 롱이고 한 사람은 푸시네. 이상한 이럴 수 있잖아. 그치? 근데 이게 단편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거라니까. 봐, 현금이 그동안 막 있었어. 근데 지금 막 들어와. 그래서 주식 비중은 늘려. 예를 들면 본턴 형이 이거 예를 든 거야. 그러면 봐봐, 밸런스 또 맞춰졌네? 그지? 아이칸 형은 주식이 좀 많았어. 또 올라왔어. 좀 줄였어. 그럼 또 밸런스 맞춰졌네? 어떻게 보면 똑같을 수 있어. 근데 시간이 다르고 기존에 있었던 포지션이 달라서 전략이 다른 걸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네 저렇게 얘기했네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럼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다시 떨어졌어. 그러면 볼턴 형이 틀린 거야. 그게 아니거든. 이걸 이해해야 되거든. 이해됐지. 그래서 그걸 막 맹신하고 이게 의미가 크게 없다니까. 그 개인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.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해. 아, 버핏형이 사라 그랬어. 야, 이거 사야 돼. 그 버핏형이, 야, 똥이죠. 똥 사. 그럼 똥 살 거야? 아니, 그런 경우도 있거든. 틀리는 경우 있거든. 그거 그대로 맹신하고 따라한다니까?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니셜이 JM이라는 사람이 있어. 버핏형이 델타 샀다고 델타를 위해서 막 산 거야. 그런 친구가 있다니까? 아, 유튜버 JM 아니고. 이거 사람들 오해하는 그 사람 말고. 그렇게 하면 안 되는, 그거 아닌 거야. 버핏형은 그 회사하고 살 때도, 지분 살 때도, 막 박스로 사. 떠온단 말이야. 주식을 갖다가. 그냥 포크레인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탁 주식을 딱 떠와. 가서. 그래서 집 앞에 보면 포크레인들이 많은 거야. 이게 주식 떠와야 되니까. 떠오면서도 조금 할인받아서도 갖고 오고, 옵션도 건단 말이야. 야, 이거 잘못되면 너 이거 진짜 책임져. 너 물어줘. 막 이런 걸 한단 말이야. 그러니까 상황이 다른 거야. 그래서 내가 오면 사람들한테 항상 물어보는 게 어떤 상황이에요? 그걸 물어보잖아. 내가 그래서 지금은 기준점을 조투브로 딱 잡고 있잖아. 그래서 내가 그 주말에 조투브의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 조투브의 자산이 300만 원이라면을 가지고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거든. 그 어저께 급등한 것도 있어서 또 좀 깠어. 어제 엄청 시장이 좋았거든. 나도 이렇게 좋을 줄 몰랐지. 막 음식료도 어느 정도 간 다음에 여기서 거의 한 번 더 뽑는 거야. 현금 생겼지. 근데 현금이 좀 너무 늘어났잖아. 그러면 지금 좀 안 받은 것 쪽으로 조금 옮겨놓고 그리고 판 것 중에 수익 난 것들 있잖아. 미국 주식 뭐 이렇게 해서 밸런스를 이렇게 딱 맞추는 거라니까. 전략은. 그래서 지금 현금이랑 이런 것들이 밸런스가 딱 맞춰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? 편안해. 편안하고 여기서는 내려가도 기회고 올라가도 기회야. 이게 망하는 시나리오는 지구가 멸망하는 시나리오밖에 없어. 근데 내가 매일 많이 봤거든. 매일 이거 황당한 것 많아. 인버스 쇼플레이 있잖아. 인버스 막 두 배짜리. 이거는 주가가 떨어지면 지수의 두 배로 이거는 레버리지로 손해를 보든지 이익을 보든지 하는 거야. 개인이 시장 맞춘다고 거기다가 인버스 막 태워가지고 원금이 작살났어. 그런 상황에서 작살나서 막 급등해. 이거 못 버티겠어. 올라와서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또 손절셨으면은 반도 막 순식간에 나거든. 그래서 실제로 1억 정도 갔다가 들어왔다가 아 이거는 기회다. 이거 대박이다. 3%가 몇 번인데. 그래서 1억 갔다가 딱 해서 반토막이 난 거야. 안 되겠다 이거. 이제는 돈을 벌어야 되기보다는 심리가 나 원금 찾아야 돼. 이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끙끙 알아. 이거 보면서 이게 지금 깔깔대는 형들이 있다 이거. 어 난데 웃긴데 슬픈. 아. 내가 지금 연기학원 다니잖아. 웃긴데 이게 내가 아픈 이야기.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걸? 내가 연기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. 요즘 그 엔터테인먼트 그런 거 수업 다니는데 나도 놀랬어.
너무 잘하는 것 같아서. 한번 해봐. 깔보는 거. 어. 깔보는 걸 누가 딱 제시어를 제시해가지고 애들이 깔보는 걸 하는데 다른 학생들이 깔보는 거 안 해봤어. 뭐 이렇게 하는데 너무 오바야. 나한테 저거 들어왔으면 깔보는 거 하면 나 잘할 자신 있는데. 뭐야? 아, 자기 있으니까 잘 안 된다. 깔보기 자기가 너무 뛰어나가지고 다른 애들 여기 형보고 해야겠다. 형보고 깔보는 거 해야겠다. 인버스 산형보고 빨리. 인버스 산형보고 깔보는 거. 그렇게 하시면 돼요. 잘하고 계시는 거. 네가? 너무 잘한 것 같지 않아? 나 진짜 이런 인간이거든. 오프라인에서 만나서. 아, 네. 무슨 개미 보신다고요? 그거 보세요. 네가? 대형 유튜버인데 그 친구. 내가 이런 표정 지은 친구. 정말 상처받았을래나? 느껴졌을래나? 난 숨긴 건데 이거 깔보는 거로. 근데 여기 하는 그 친구들은 안 해봤어. 그러니까 뭔가 깔보야 되니까 하하하하하 막 이렇게 하더라고. 어. 깔보는 것만 잘해. 어. 깔보는 거 하고 어제 절망 나왔고 절망? 절망 잘했지. 어. 아, 안 돼! 절망을 내가 잘했어. 어. 그래서 옆에 또 탑 모델이 있었는데 그 연기를 좀 해줬어. 근데 했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표를 좀 더 줬어. 절망할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? 무슨 생각? 몰빵 친 거 하한가 가는 생각. 진짜로. 너무 감정이 이입이 되는 거야. 우는 거 아니야? 우는 거? 이입이 되는 거야. 그러면서 귀가 막 빨개지는 거야. 어. 생각했더니. 열받았어? 아니 막 자기 생각도 나고 애들 생각도 막 나고. 그래가지고 귀가 내가 생각 막 열이 올라가는 게 느껴져. 그래서 진짜 그 표정 봤으면 아 네가 무슨 일 있구나 딱 그렇게 느낄 거야. 내가 여기 연기에 좀 관심이 생겼는데 내가 연기 뭐 그냥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했는데 드라마 그 예고편을 보고 내가 생각이 바뀌었어. 부부의 세계에 그게 유튜브에 계속 뜨는 거야. 우리 집에서는 드라마를 안 보잖아. TV도 없고. 근데 봤는데 대사가 없어도 이 표정만 갖고도 어떤 상황인지 알 것 같아. 아, 그 김혜 씨가 연기 진짜 잘하더라고. 그 고수는 다르구나. 그런 생각을 했지. 웃기지만 어쨌든 이거 아픈 이 돈은 날라간 그 표정을 김혜 씨 같은 거 어떻게 했을까? 웃긴데? 이건 실제로 여기를 꼬집어. 그래서 아픈데 진짜 웃기는 거야. 그래서 이게 막 그러면서 지금 보고 있다고. 그렇게 한 상태에서 유가가 완전 바닥이 되잖아. 이거는 야 이건 채굴 원가보다도 언더로 내려갔고 이제는 오를 수밖에 없다. 인버스 타다가 그거 갖다가 또 유가 파생 상품에다가 그냥 집어넣는 거야. 다운 회생 불가.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. 이제 아픔밖에 안 남았어. 웃긴 거 이제 끝났어. 그렇게 된다. 뭘 실수한 거야 이 형은? 다 실수한 거.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고 했고 그 다음에 시간이 갈수록 불리한 거를 한 거야. 마켓 타이밍 맞춰 차라리 롱을 하면. 근데 롱도 이거 계속 롤오버 비용 들어가가지고 이거 별로 안 좋거든. 계속 이렇게 파생 상품 길게 들고 가는 거 별로 안 좋아. 미국의 이제 펀드 형식 ETF랑 좀 달라. 이게 수수료 많이 까진 것들이 있어. 그 지금 원유도 그렇잖아. 아니 이게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오면 제자리에 와 있어야 되잖아. 이렇게 딱 떨어질 때 이만큼 떨어졌는데 이렇게 했다가 얘가 이제 올랐으면 제대로 와야 되잖아. 근데 여기 와 있어. 그게 이제 파생에 쏠림내면서 괴리가 막 커져서 그런 거거든. 이게 그 메커니즘 얘기하면 상품마다 다 틀리니까 아니면 끝도 없고 그걸 이제 손을 댄 거야. 근데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니까? 내 방송 보면서도 그걸 해.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해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? 그럼 나도 어떻게 할, 나도 그 상황까지 가면 배달의 민족 해야지 뭐.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대. 그런 행동을 한다니까?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줄을 몰라. 내가 진짜로 만약에 시합을 한다고 해. 격투기를 한다고 해. 지금 이 상황을 하겠냐 안 하겠냐. 하지 말아야지. 스파링하러 선수랑 미리 사전 조율해서 이렇게 때리지 말고 저 좀 해서 밥도 좀 사주면서 이렇게 해야지. 막 능력 하는 거야. 도발하면서 너 오늘 너 끝내버리겠어. 막 그리고 스파링 하자 그래봐. 개 두들겨 맞지. 자기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를 알고 맞는 거를 해야 될 거 아니야. 그거 삼성에서 파생 상품, 그 상품 변경 뭐 이런 거 억울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걸로 나한테 방송해달라고 뭐 그런 거 뭐 댓글도 달리고 하는데 난 그런데 관심이 없어. 그거 하는 형들은 그런 거 좋아하는 형들한테 그런 거 해달라고 하고 그런 형들하고 놀아. 여기 오지 말고.
우리는 기업하고 동업한 베이스로 하면서 거기에 약간 이 시장의 이렇게 흐름과 운영의 미와 이 구조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데 날로 먹는 거지. 시간을 좀 오래 걸려도 그렇게 하는 거지. 그렇게 일확천금 버는 그런 데가 아니야. 일확천금 버는 데 있잖아. 가벼운 집이나 부자 연구집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. 그런 데 가면 돼. 좋은 데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갖다 밸런스를 딱 잡아놓으면 된다. 알겠지? 쉽지? 근데 이거 예전에 한 얘기다.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. 근데 나한테 메일 와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어떡해요? 또 물어본다 이거. 내가 또 냉스트라다무스 하나 할까? 뭐? 이거 내년에 또 물어본다? 내년이 아니야? 다음 달에 또 물어봐 이거 또. 아 인버스 지금 쇼 세게 쳤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죠? 이거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게 나을까요? 무한반복을 물어본다니까? 그러니까 이게 유사로 막 종목 찍어주는 거 있잖아. 잘 되는 이유가 있어. 약간 이 샤킹만 잘하잖아? 그러면 여기서 터져서 나가. 터지잖아? 어, 그럼 고객님 탓입니다. 걔 나가. 새로운 애가 와. 걔 또 터져서 나가. 그럼 저번에 터진 애 있잖아. 걔 이제 까먹었어. 이제 레드선 당해가지고 또 와. 아니, 상품을 거기다 지금 이 변동성에서, 어? 이게 지금 여기서 어떤 애가 갑자기, 야, 그 오일 다 나한테 가져와. 내가 이제 있어. 그리고 확 또 재고 땡겨오면은. 또 갑자기 또 확 오르고 또 감사 또 세게 하면 확 오르는 거고 아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미국의 셰일 업체들 시추 업체들 막 밑단에서 막 터져 나가고 있거든. 어디까지 터진 다음에 맡겨줄지 모르잖아. 너무 밑단까지 맡겨주면 이거는 이제 모럴 해절뜨고 그렇다고 밑단까지 이제 다 죽는 거는 기간 산업의 이제 몰락인 거고 그 모럴 해절 도덕성 행위에 대해서도 이제 저게 있어. 나 진짜 얼마 전에 또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그 기관 아저씨 있거든? 이번에서 CP 매입하고 회사채 매입을 그걸 모럴 해줬도 얘기하는데 아 진짜 짜증나더라. 그 아저씨 다 틀렸거든. 말하는 것마다 그냥 다 그냥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만 해가지고 다 틀렸어. 근데 이렇게 하니까 아 이건 내가 틀린 게 아니고 모럴 해줬더라고. 그러더라고. 그러면 질병 때문에 막 기업들 다 망해가지고 사람들 다 실업돼가지고 막 자살하고 죽고 그러면 그게 안 모럴 해줬더냐? 이게? 이거를 이번 불었을 때 MBS 사태랑 비슷하게 보더라고. 전혀 그러니까 인문학적 아니 그랬다고. 더 이상 얘기하면 뭐하냐. 너머니 너머니다.